자, 효성 OMB의 대안주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한 분은 MSC를 가져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남해화학을 주셨습니다. 남해화학과 MSC, 효성 OMB의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해화학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MSC를 가져오셨네요. 네, 팀장님이 하실 줄 알고 예, 룸을 드린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래. 저도 다른 거 준비했어요. 왜? 갑자기요? 네. 네. 일단 MSC. 복잡합니다. 러시아 네. 사태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알 수가 없네, 앞길을. 네. 네. 지금 그래서 남해화학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번에 실적 발표 쭉 지켜보다 보니까 네. 이런 성장세를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관련된 종목 중에서 MSC를 말씀드리는데 좋습니다. 이 회사는 식품 첨가물 쪽에 주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조미식품 뭐 관련된 쪽이나 아니면 또 뭐 주스, 뭐 네. 음료, 뭐 스파이스 허브, 시즈닝 뭐 이런 쪽이 매출의 절반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 회사를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키라기닌이라든가 천연 식용색소 이쪽의 매출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키라기난이라고 하게 되면 어렵죠. 그래, 이게 뭐죠? 네, 이상한 얘기가 막 들리는데 네. 이게 또 홍조류를 통해 바다에서 나는 홍조류를 통해서 추출한 물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다당류를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디 많이 쓰이냐면은 식품을 진열했을 때 좀 신선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색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식품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네네. 쪽에 대해서 많이 부각을 봤는데 왜 이런 쪽이 또 중요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요즘엔 또 그렇다고 뭐 또 인체에 안 좋은 쪽이면 안 되겠지만 네, 이쪽은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요즘 또 온라인 배송이 상당히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배송 때 딱 받아봤는데 좀 시들시들하다. 그렇죠. 짜증나죠. 네. 그를 통해서 요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쪽에 하나의 실적 흐름들이 여기서 네.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천연 신소재를 이용을 해서 식품 첨가물을 만든다. 앞으로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를 통해서 나온 실적 흐름들이 작년에 매출이 1620억, 10%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65% 이상 증가하면서 213억 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네요. 네. 그런 쪽에서 재무구조 상당히 우수하고요. 부채 거의 없는 상황 쪽에서 나오고 있는 변화. 게다가 시총이 1,1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대비 저평가입니다. 이런 알려지지 않은 식품 첨가물 업체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차라리 남해화학보다는 이런 쪽이 낫겠다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효성 OMB의 대안주로 남해화학을 주셨다가 코토 대안주로 MSC를 주시면서 식품 첨가물 업체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MSC를 주셨습니다. 대안주로 한번 시청자분들도 찾아보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남해화학 네. 남해화학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남해화학도 소개해 주시고 네. 또 다른 종목도 얘기해 주세요. 네. 조금 전에 그 유기질 비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유기질 비료는 그 작품의 질에 관여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실적으로 이제 그 생산량 양에 관여하는 부분이 요소 비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소 비료는 수세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게 나무가 이 열매를 맺게 되면 영양분이 그쪽으로 다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적으로 다음에 또 이제 재배를 해야 되는데 나무에 대한 영양분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자체의 어떤 영양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요소 비료를 좀 쓰신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나는 상태라고 사전적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는 그 체력 회복 여기 이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소 비료 살포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영향을 받냐면 수확량이라든지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수확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해학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료 같은 경우는 끝물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수산주가 잠시 반짝 강세였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한성기압이라든지 신라에스지 같은 수산물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서 좀 확장을 해보게 되면은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동물용 사료 가격이 분명히 또 올라간다는 얘기가 시간차 두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돈육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지바이오라든지 우리선 FNG라든지 이쪽도 좀 확장시켜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곡물 가격에 뒤이어서 계속해서 뭐 식량 가격 다른 것들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산주나 돈육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미리 한번 선점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대안주, 대안 섹터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남해화학 그러면 일단은 가격 전략부터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는데 남해화학도 어제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근데 뭐 효성 OMB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위치가 좀 낮다라고 좀 봐지고요. 그래서 위치는 되게 좋네요. 네네. 그래서 매수가를 15,000원에서 11,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9,500원. 그리고 동물용 사료 연관된 종목도 현대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해화학과 현대사료를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남해화학 가격 전략 주셨고요. 함께 또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알려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MSC도 좀 볼까요? MSC는 뭐 긴 추세로 보면 그냥 꾸준하게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일단 남해화학도 아까 공통 분모가 남해화학에서 두 개가 나눠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쪽에서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네,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패턴들 좋다라는 쪽에서 지금 남해화학 차트죠, 이거? 예, 남해화학 차트 보고 있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MSC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최근에 좀 장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건조해요, 엄청. 패턴이죠. 예,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그만큼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되면 서서히 계속 우상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가치적인 종목의 변화도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한 단기 눌림목 한 6,200원대 정도 들어오게 되면 좋은 매수 가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난번 나왔던 고가대 영역. 약 한 7,300원 정도를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5,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SC도 역시 가격 전략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효성 OMB가 좀 많이 오르고 고평가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판단을 해주시면서 두 분은 남해화학과 MSC를 대안주로 주셨고요. 이 외에도 수산주나 그리고 돈육 관련 종목들도 시차를 두고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좀 체크해 보겠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좀 전망을 좀 전략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 저희가 선거날이라서 쉬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이 또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이 좋지가 않았는데 오늘도 좀 걱정이 되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참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시장이 타격을 많이 받는데 주가는 싸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응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좋대. 막상 사고 나면 더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이 너무 커 있는 구간 쪽에서 불확실성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대응할 수 있는 현금도 같이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지금 변동성 확대, 특히 저희가 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연결되면은 또 FOMC 회의도 있죠. 네, 이런 물가의 FOMC 결정이 편안하게 볼 것이냐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일단 좀 살짝 피했다가 타이밍을 다시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관점 쪽에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 좀 염두하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이벤트들이 계속 여러 가지가 상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2조를 넘게 엄청나게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태근 님은 괜찮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는 건 안 말립니다. 안 말리는데 올라갈 때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가 매수는 잘 하잖아요. 하는데 이게 상승할 때 좀 많이 일이 팔아버린 부분이 좀 있는데 저는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투기적 포지션에 속지 말자.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좀 극단적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가만 예를 들게 되면 지금 뭐 185달러, 200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 과거로 가보게 되면 2020년 4월 달에 유가가 마이너스에 갔어요. 그때도 극단적으로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반대 또 뒤집어 보게 되면 지금 극단적인 어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물 포지션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지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기적 포지션에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말자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뭐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섣부른 매도도 하지 말자라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좀 진득하게 시장을 좀 버텨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두 분이 하신 말씀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